슬레를 강아지를 좀 때려볼까? 지금 골드값이 괜찮나? 아 슬레래 저거 소울이 아 소울이 이거 빨리 달인 해줘야 돼. 그 전까지 딜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아 화폐 걸려서 맛없는데. 그래도 이거 일단은 50만 충전 좀 합시다. 그래도 100만 골인데 잘 붙겠지? 강화 확률이 10%인데 너 여기서 벌써 지랄내면 안 돼요? 그렇지. 오늘 목표 1620입니다 둘 다 20강 하나 21강인가? 아부무기 20강 기준 방어구 하나 21강 나머지 20강 하면 딱. 아 그러면 맞아 지금 20강 두 개만 띄우면 오늘 끝이에요. 그냥 이거 3주 뒤에 무기 나오거든요. 3주 뒤에 그때 무기 강화 잘 되면 카멘 진입하는 거고. 이 노래 트라우마 트라우마 영어로 트라우마 치면 나와. 손바닥 하나 찍혀있는 썸네일. 우리 유튜브에 이동선 님께서 부금이 늙었다고 하는데 어디 젊은 부금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젊은 부금 갑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홍 박사님을 찾아갈 걸라며 그랬지. 오 시대 홍 박사님! 야 애국가 저작권 있니 혹시? 애국가 오늘 광복절이니까. 와 고딩 때 생각난다. 수바 아침에 눈 뜨면 맨날 TV에서 이 노래 나오고 있었는데. 국뽕 강화 가수아! 애국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하다고요? 이걸로 강화 붙이면 그때부터 영리라고요? 야 장기백이야? 아니 씨부래 이거. 아니 야 지금 명파 존내 비싼데 이거 어떡하. 죽된 거 같다 이거 오늘. 와 씨발 와씨. 야 이거 님들 중간에 편린런 하고 군단장 털고 와야겠다. 골드가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무조건 오늘 보내야 돼서 이따가 호크 심내보석 몇 개 뺄게요. 와! 대편린 시대에 실링 돈 주고 사는 미친놈이 여기 있네. 어 뭐야 야 이러면 되지. 됐다. 나머지 엘릭사하고 야 이거 수수료 빼도 이거 경매장 호크 보석 내리자 이거. 아 씨발 존나 아까운데. 아, 내려 내리는 게 맞아. 잠깐만 일단 헛생각 안 들게 호크 갔다 올게. 아니 웬만하면 편집장님이 호크는 건들지 말랬거든 내가 재밌게 하니까. 그래서 다른 캐릭 배 다 갈라도 호크는 안 갈랐던 거야. 자 일단은 이 친구 현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영웅 엘릭서로 지금 달인 하나 깎아놨고요 6이지만 그리고 달인 7짜리 하나 깎아놨습니다 유효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사대 3개 띄우면 끝이에요 그냥. 휴, 오늘 제대로 해보자. 엄청난 스펙의 금음이터와 함께 상아 다 받아가실 분? 한 명, 두 명, 세 명, 끝. 오케이. 아 여기 창술사님 닉네임 좋네요. 강투? 창술하고 소소 사이에서 강투? 노엘릭서가? 땅맵이? 아부무기 끼고? 가능 보여드림. 따봉! 자 이걸로 강투면 여기 파티는 잔열 노려보면 합니다. 아 스펙이요? 보석 9렙. 여기 창술님 9렙이고 엘릭서작 1단이에요 1단. 소서님은 엘릭서작 2단이고 그리고 보석 90입니다 90. 그리고 난 10이에요 엘릭서작 안 됐고. 와 미친 졸라 재밌다. 근데 이거는 투사예요. 이거 경계모드 안 들어가고 길로틴 무쿨로 들렸으면 이겼을지도. 아니 숨을. 와 야 리탈 진짜 맛있는 거 봐라 이거. 오 씨댕 강강강이네. 오 생각보다 괜찮네. 오 방어가 되네 데미지 방어가. 오 그냥 달인만 완성되면 끝나겠는데요. 캐릭이 거의 기상만큼 경쾌하거든요. 야 씨부레 달달하다. 아 근데 이거는 좀 한 명 죽었기 때문에 솔직히 고점이 높다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금음을 하면서. 근데 진짜 재미 하나는 개강추입니다. 밑강 떴네요. 밑강 떴고
얘도 비버급인가? 얘가 엄청난 비버야. 왜냐면은 지금 이 경계 게이지 있죠? 요거를 스킬을 뭘 쓰냐에 따라서 저게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 저걸 어떻게 끼워 맞추냐, 어떻게 사이클 돌리냐에 따라서 메타가 다 달라가지고. 아스타로스 빙의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돌진기라 좀 애매하던데. 빙의가 원래 기존에는 관통이 돼가지고 안 쓰던 스킬인데, 그래서 원래 강림을 썼어요. 이 강림이 풀틱이 정말 세거든요. 근데 이 강림 풀틱 맞아주는 애는 크로마니움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바꿨습니다, 빙의로. 빙의 쓰기 싫으면 약포 써도 돼요. 자, 두 가자. 이거 한번 눌려주는 게 좋죠. 공격력이나 무공이 붙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폭발이 붙네. 걔 레전드네. 얘는 제가 봤을 때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발사대라도 띄워야 되니까. 3. 그렇지! 원숭아 한번 가자! 다 주보! 쉔, 케이. 그냥 가도 되긴 되는데, 얘는 좀 급한 애라서 초기화 좀 누르자. 좋은데? 오? 이거 공격력의 폭발 발사대 각 좀 봅시다. 헐! 공격력 마무리. 오? 신이시오. 아, 이게 방랑을 가버리네. 아, 좀 아쉽고요. 이러면 방랑자 붙어주는 게 좋아요? 잠깐만, 야, 이거 롤 한번 칠까? 대성공으로 50% 노릴까? 끝났다. 발사대 하나 완. 제대로 돼요. 마음에 들어? 아, 그냥 이거 소지 때리고 가자, 이거. 상 간스! 아니, 옵션은 뭐 미친놈처럼 주네요? 아, 공격력. 5 각인데요? 어? 끝났네? 5네? 끝났네. 오 수고요. 발사대 두 개 완료 일단. 아니 숨었어. 그날 대충 보내주는 거야. 아예 사기를 치다니. 실력. 야 가자. 될 것 같으면 할매가 한번 주겠지. 할매 누나 제발 고생. 누나 고맙습니다. 요거 사실 여기서 꺾어도 되긴 되는데. 꺾어 확실하게 가. 아이 조언 두 개를 왜 가나. 수바 지금 붙는 거 안 보이시나. 이러면은 이거 공격력 한번 박아주면서 공격력을 최대한 빨리 끝내줄 생각을 해줘야 돼. 아. 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무공 끝내야 되는데? 아, 이거 민첩 붙어줘야 되는데? 이거 확률 42%인데, 대성공? 야! 그렇지. 아, 이거 잘하면 7이고. 아, 근데 이거 대성공. 아, 안 되는구나, 이거.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억까다. 야, 왜 이렇게 너는 화가 났어? 형은 4주차인데 발사대를 못 만들어서 아직도 40을 못했다. 실력. 이거 3소진으로 가지고 보피 바로 눌려주면서. 그렇지, 깔끔했죠? 이게 지금 있는데 하등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마나를 내려주면서 보피를 하나 딱 붙여주면 깔끔하다. 그렇죠. 여기서 민첩 존내 불쌍하니까 민첩 한번 눌려줍니다. 개 불쌍하잖아요? 민첩 한번 눌려주면서 보피 깔끔하게 마무리. 대성공 확률, 공격력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레드카펫 한번 깔아주고. 우력카 방금 하나 붙였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바로 봉이 때려주고. 보피 봉인한다고? 네가? 할 수 있어? 못하죠? 공격력 봉인할 수 있어? 못하죠? 민첩 봉인이죠? 꺼지시고요. 바로 귀에서 못 뜨면서. 그렇지, 마나 눌려주면서 일단은 5,2를 띄워주면서. 그리고 대성공 확률, 모든 효과 눌려주면 대성공 확률 65%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5,3 완성이 안 됐네요, 씨불탱 이거. 자, 일단은 달인 민첩 투구죠. 요거 하나 발라주고요. 공격력의 방랑자의 공격력의 폭발물 달인이지만 저는 암수맨이기 때문에 폭발물 달인을 붙여주고 상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깔끔하게 달인 40 끝. 아주 좋습니다. 이거 뭐 더 봐야 되나요? 그냥 2200만인데? 치명률은 지금 80% 나왔습니다. 야, 이거 회신 가도 되겠다? 지금 노정읍에 최마증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마나 절대 안 부족해요, 이거. 세트 3렙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극신을 처음에 계속 빨았던 이유는
치명타 확률이라는 건 어차피 파티 시너지에서 10% 정도를 챙길 수가 있고 엘릭서라는 것도 있고 근데 스킬에 있어서 쿨타임이라는 요소는 지배 말고는 챙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세팅할 때? 난 좀 그런 식으로 접근했거든. 그래서 저점일 때는 치명타가 안 터지면 너무 나락을 가버리니까 고치명 악몽이 맞는 것 같고 결국에 고점을 올라오면 지배의 눈이 돌아가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음. 이거 2지배 이상만 가도 1 영웅 강탈 때 3리탈 그냥 돌아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환각은 킵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일단.